그래서 예, 여러분들 대부분 다이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는 설치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완전 백지에서부터 알려드리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는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오픈 폴더 하나에서 예, 여러분들 뭐 이런 폴더, 기준이 되는 폴더 하나에다가 네, 여기다 만들까요? 여기다가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아무데나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폴더 선택.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허용.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dex.html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index.html. 제가 이 폰트를 좀 키워드릴게요. 폰트를 한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방금 제가 DOC하고 탭을 쳤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DOC하고 탭. DOC, 탭. 네. 네,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KO. 이문서 한글이라는 걸로 바꾸고, 타이틀. 타이틀은 여기예요, 여기. 타이틀은 여기. 네이버. 바꾸고, 얘네 세 개는 기본적으로 보통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보통 대부분 다 대부분 HTML 문서에는 예, 얘네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헤드, 바디. 예, 요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헤드는 저희가 작성하는 이 index.html 문서. 예, 이 index.html 문서에, 예, 이 문서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바디는 저희가 실제로 여기 화면, 이 화면부에 코딩할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는 이 문서에 대한 정보, 바디는 저희가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 영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코딩할 때 항상 손부터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프로그래머는 타자를 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어떻게 계획을 해서 만들 것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계획을 먼저 짜야 돼요. 실제로 저도 프로그래밍 한지 거의 7, 8년 돼가지만, 예, 코딩, 예, 타자를 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생각을 한 4, 5시간 한다면, 타자 치는 시간은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그냥 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그냥 멍하게 타자 치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로 가치 있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가치가 있지 않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곧 AI한테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일,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만들 때도 항상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예, 제가 그 최신 기술을 하나 도입을 해봤는데 여기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원노트에다가 제가 캡처를 해놓고 한번 어떻게 자를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세로 첫 번째 원칙으로 가로세로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가로세로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가로로 나눌 수 있는 구역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가로로.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예, 아예 선이 그어져 있죠. 쭉 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 바로 밑에도 선이 쭉 있고 예, 여기는 이제 선이 직접적으로 그어져 있어서 예, 한 방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상의 선, 가상의 선으로 여기 예, 여기가 딱 구역이 좋은 거죠. 여기 이렇게 나누기 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밑에서도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 밑에 트렌드 쇼핑 쪽은 구역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옆에 걸리죠. 예, 여기에 걸리죠. 그래서 얘는 그냥 잠깐 보류를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가로선을 그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로 이제 최대한 선을 다 그어봤으면 세로로 그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로로. 예, 세로로 그어볼 때는 다만 이렇게 가로선을 침범하면 안 돼요. 기존에 가로로 딱 했던 구역 있잖아요. 첫 번째 구역, 여기. 이 구역 안에서 세로선을 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예, 세로선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여백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가 세로선을 그은 이유는 여기 밑에 애들도 밑에 애들도 여기 경계선 테두리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경계선이 있으니까 경계선은 이렇게 같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로선을 그어볼 만한 데가 제일 위에서는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럭에서는 세로선을 그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 하나 예, 요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완전 성격이 다른 애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 여기는 뭔가 예, 처음에 메일, 카페, 블로그 이런 애들은 다 메뉴인 것 같은데 이 오른쪽은 완전 날씨죠, 날씨. 예,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날씨.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게 한번 그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크게 가는 겁니다. 크게.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칸에서는 딱 여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도 이렇게, 그 아래에서도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크게 구획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쭉 나누고, 그 다음에 세로로 나눴으면, 예, 그 다음엔 다시 가로로 한번더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예, 여백 같은 것도 좀 생각하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로고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랑, 실제 컨텐츠가 있는 부분이랑 그 여백 부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검색창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예,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위에만 있고, 아래는 여백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 두 번째 칸에서는 이제 가로로 더 자를 거는 없죠. 사실, 예, 여기 위에 조금 여백이 있거든요. 얘네들 위에 여백. 예, 요런 것도 있긴 한데, 예, 그렇게 자르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펜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가상에 이런 빨간 선이 하나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백도 그래서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했으면 이번에 다시 여기서 또 세로로 자를 수 있겠죠? 세로로 자르려고 하면 이렇게 여기 네이버 모자랑 그 다음에 네이버 부분이랑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 검색 버튼이랑, 그 다음에 여기, 얘네 뭐야, 키보드랑 아래 화살표? 예, 그 부분이랑 이렇게 있고, 여기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도 나눠서, 예,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주니어 네이버, 해피빈,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제 세로로 쭉쭉쭉쭉 잘라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자르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른 것들이 다 하나의 태그가 될 겁니다. 예, 보통 div 태그들이 되겠죠. 예,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자르고. 예,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같은 것끼리 자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자르는 게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프로그래밍 할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이 없어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수능, 주입식 교육, 예, 대입 교육의 폐해 때문에 꼭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 정답을 안 찾으면 또 불안해하고요. 근데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뭐 개판으로 하든, 진짜 우아하게 하든, 뭐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예, 반대로 다르게 자를 수도 있어요. 예, 그 자르는 건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예, 다르게 자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최종적인 모양이 맞으면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똑같이 만들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 효율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효율성의 차이는 있는데 그 효율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했더니 막 1시간 걸리는데 저렇게 했더니 30분밖에 안 걸리더라. 이렇게 스스로 터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제가 한 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에 사실 이거 밑에 부분을 저처럼 안 하고 다르게 자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게 그 어떤 페이지들은 보통 메인 컨텐츠라는 게 있거든요. 메인 컨텐츠. 여기서 제일 위에 검색창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메뉴들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의 메인 컨텐츠는 사실 여기죠. 메인 컨텐츠는 여기. 이 본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문 부분. 그쵸? 메인 컨텐츠는 여기다. 그러면 여기 메인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다시 가로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로 먼저 자르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가로로 먼저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다양해요. 이렇게 가로로 잘랐으면 그 안에서 다시 세로로 또 자르고 세로로는 이렇게 자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가로로 여기 트렌드 쇼핑 위에서 이렇게 쭉 자를 수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뭐 자를 수 있고 여기 네이버 로그인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각각의 것들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이 밑에 뉴스 쪽에서는 편하죠. 뉴스 쪽에서는 이미 칸 구역들이 다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르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가로로 잘랐던 거 있죠? 가로로 잘랐던 거. 그 가로로 잘랐던 것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에 제일 큰 가로는 네이버 로고랑 여기 그 검색창 그리고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얘네들이 들어있는 이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